경제 금융계 수장들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모인 신년 인사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 악재에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관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할 만큼 올해 실물 및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면서 신속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이 경제 혈맥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해 실물 부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위험 관리를 철저히 그리고 치밀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우리 안팎의 여건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전 금융업종 기관장과 관계자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